멀어도 집 한 채 구하기 어렵다는 시대. 하지만 나는 집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할머니 이름을 딴 작고 소박한 꽃순이네 집. 하지만 할머니는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시기로 했고 나는 홀로 서울에 남기로 했다. 이제 혼자다. 혼자 사는 건 싫다. 혼자 밥 먹는 건 최악. 그래서 결심했다. 룸메이트를 드리기로. 이름하여 꽃순 하숙. 대학 근처 원룸가의 비교적 저렴한 하숙은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다. 나는 그래서 면접 아닌 면접을 보기로 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누구? 아, 하숙 짓고 한다고 해가지고. 어쩌죠? 저희 하숙은 여자만 모집하는. 정말요? 예. 조심히 내려가세요. 예. 예. 들어가세요. 기운이 참 좋아요, 이 집이. 뭐지? 뒤에는 산이 있고. 산 없는데. 앞에는 강이 흐르고. 강 없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매님한테 정말 굉장히 좋은 기운이 느껴지네요. 이게 다 조상님 덕분인 건 아시겠죠? 할머니 덕이긴 하지. 같이 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 지원이요? 아,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약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죠, 그쵸? 근데 그 2시간 걸리는 거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천천히 말해, 천천히. 아, 긴장을 했나봐요. 제가 원래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면접은 제가 처음이라, 아, 물론 면접은 알바 면접 이런 것도 보긴 했는데, 또 이런 하수 면접은 제가 또 처음이라가지고 떨리나봐. 떨지 마, 떨지 마. 물 좀 갖다 드릴까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친절해요. 말이 너무 많았다, 그쵸? 아, 원래 말 수 없어요, 말 수 없고 예상분들도 소심해가지고 적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잘 만나봐요. 어, 근데 스파게티 드세요. 여기 혼나서 안 먹어요. 야구 좀 합니다.
좋아하게. 나이스. 괜찮았는데요? 요리를 잘하시네요. 응? 네, 아닙니다. 제가 그냥 좀 좋아할 뿐이에요. 부자시라고? 너도 좀 놀았구나? 오케이, 흥부자 인정. 안녕히 가세요. 밥은 잘 먹고 다닌다던데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하나.